뉴질랜드의 식물 도감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식물들 그리고 꽃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죠. 바로 플로럴 패턴, 플라워 패턴을 말하기 위해서죠. 빠라바. 오늘 제가 들꽃, 플로럴 프린트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모자를 써봤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거예요. 초원의 집.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정말 인기 있었던 미드예요. 미드.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건데 찰스 잉걸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찰스 잉걸스의 딸들 그리고 와이프가 즐겨 입었던 옷들이 바로 플로럴 프린트예요. 그래서 정말 보그라던가 하퍼스 바자 같은 패션지에서도 플로럴 프린트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찰스 잉걸스의 딸들, 로라 잉걸스의 룩과 스타일과 그리고 이 초원의 집, 몇 년 주기로 항상 플라워 패턴, 플로럴 프린트는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초원의 집을 얘기하죠. 플로럴 패턴이라고 한다는 것은 꽃, 식물 그런 것들을 패턴화한 것들인데요. 이런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게 빅토리안 시대 때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영화에서도 엠마라던가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센스 앤 센서 빌러티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에 엠파이어 룩이라던가 혹은 빅토리안 스타일의 옷에는 바로 이런 스타일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잔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잔꽃을 좋아하기는 하죠. 그래서 리버티 스타일, 리버티의 잔꽃, 들꽃 같은 스타일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의 블라우스들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지금 이거는 런던에서 굉장히 싼 값에 사기도 했고 이거는 자라에서 샀는데 이 패턴이 예뻐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리지널 리버티 패턴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수국이라던가 해바라기라던가 플라워 패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빅토리안 시대의 플로럴 패턴 좀 약간 잔꽃들이 있다고 한다면 스텐슬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플라워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리메꼬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스텐슬 플라워의 대표적인 패턴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1960년대, 1940년대 북유럽 혹은 1960년대 아메리칸 스타일에 나올 것 같은 꽃들이 바로 스텐슬 플라워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간 프렌치 스타일의 시크한 블랙 앤 모노톤의 그런 플라워 패턴, 프렌치 시크의 플라워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도로 가는 파리지앵 대표님한테서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섬유 디자이너인데 직접 다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다 손으로 도장, 그러니까 이건 인도식인 거예요. 인도식 플라워 패턴인 거야. 조각한 나무 조각을 여기다 찍는 거야. 이게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제로 한 건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정말 사야겠어. 이것도 인도 스타일의 패턴이죠. 인도 스타일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목각 도장으로 다 찍기 때문에 패턴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찍혀져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영국풍, 영국, 뉴질랜드, 호주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플라워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프리다 칼로 같은 그런 느낌, 프리다 칼로 같은 그런 스타일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붉은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정말 과감하게 해서 프리다 칼로 스타일을 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 다음에 1910년 아르누보에서도 수국이라던가 동양적인 것들과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플로럴 패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들로 연출할 수가 있고 플라워 패턴도 굉장히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플로럴 패턴을 구입을 하고 싶다. 일단 명품 브랜드에선 요즘에 구찌 핫하죠. 근데 구찌의 플로럴 프린트는 굉장히 강렬하고 막 매치가 대담하죠. 그리고 비싸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자라예요. 자라가 매년 플로럴 패턴을 선보이는데요. 플로럴 패턴은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가
입다가 아닌 입다가 잘라서 식탁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좀 선호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H&M, 이거는 제가 입고 우먼센스 인터뷰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요. 1960년대 아메리칸 플라워 패턴 같은 그런 느낌, 미국 아줌마들이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잠옷으로 집에서 입으려고 구입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 구매를 했던 건데요. 이거는 한동안 좀 바깥에서 여름에 입고 다니다가 우리 마루하고 인생샷도 찍었죠. 지금은 거의 집에서 로브를 입어요. 또 플라워 프린트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앤트로폴로지. 앤트로폴로지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구매 대행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 가면 앤트로폴로지에 가서 저는 꼭 플라워 패턴을 사요. 앤트로폴로지의 플라워 패턴은 조금 이국적이에요. 색감을 흔히 보지 않는 그런 색을 써서 굉장히 이국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인도풍의 파우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앤트로폴로지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앤트로폴로지의 경우에는 좀 약간 이국적인 그런 잔꽃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버티. 리버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리버티 원단을 가지고 와서 앞치마를 만들 수도 있고 A라인 스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이겠죠. 이런 패턴들을 입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드레시하게 입거나 위부터 아래까지 다 플라워를 입게 되면 정말 큰 환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워 패턴을 입을 때 주의할 점, 고급스럽게 입을 자신이 없다 할 때는 젊게 입는 거를 추천합니다. 약간 데님 같은 것들을 항상 매치를 하는 편이에요. 플라워 원피스를 입을 때에도 밑에 데님 바지를 입어서 가로수길 스타일, 공효진 씨 스타일로 입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데님하고 매치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두 번째, 플라워 패턴을 입을 때에는 하이힐을 신는다거나 하는 거는 고도의 스킬이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여성스럽게 플라워 원피스를 입고 신발까지도 여성스러운 힐을 신을 때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순수한 여성을 대변해요.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있게 입고 싶다 할 경우에는 벌켄스탁이라던가 아디다스라던가 혹은 반스라던가 컨버스 신발을 꼭 매치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플로럴 패턴을 할 때 진짜 내가 비욘세라던가 제니퍼 로페즈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이상은 과감한 주얼리를 하게 되면 그 기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얼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잔꽃 무늬의 꽃 모양의 귀걸이라던가 두꺼운 진주보다는 아주 작은 담수 진주라고 하죠. 그런 잔 진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단아하지만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잘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우울해하지 말고 플로라 패턴을 입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운마저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